오늘 바퀴벌레 증식 한번 할까요?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 일로 온나. 잠깐만 증식해. 근데 진짜 사람 많더라. 와, 나 백스코가 지스타가 이렇게 뭔가 흥하는지 몰랐어. 볼만하더라. 가족끼리 오시는 분들도 많고 이렇게 1타 강사가 열렸어. 네, 이런 기회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내가 이런 거를 경험해보니까 클루즈들이 이제 이런 행사를 많이 고파하더라고. 이런 오프라인 행사를 진짜 작같은 덱이죠. 근데 이런 데 먹힐 수도 있겠다. 리프랑 폭타톤의 스펠이면 모든 방어가 될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써볼까? 어때요? 해골통 해보자. 재밌겠다. 이거 어때? 독일한 로켓이 이제 메인 공격이야. 수비도 하면서 공격도 하고, 그리고 나머지 우주 수비, 해골통도 공중 방어할 때 어느 정도 역할이 있거든요. 그리고 틈날 때 공격 들어가면 되고. 아, 이 정도면은 개그캐이지 않을까? 아니, 괜찮은 것 같은데? 이거 고자 어떻게 막냐고? 보여줄게. 메나 어떻게 막냐고? 아니, 리프를 너무 막, 막 시시하게 보는 거 아니야? 리프를? 자, 이런 거 이제 딱 해골통 꺼내주면은 괜찮거든. 여기서 악으로 끌어주면서 해골까지 살렸죠? 팝을 빠졌죠? 여기서 써줄게요. 자, 여기 스펠. 네, 독으로 데미지 넣어주고요. 개꿀이죠? 정제서 뭐야? 로켓은 상상도 못했지. 방금 독 빠졌으니까. 옳다코나 좋다고 깔았지. 아스 짤짤이도로 한번 들어가보자. 자, 해골통 중앙 해골통. 아, 어메이징하게 들어오시네 이분. 땡겨. 와랩. 으흠. 뻥. 봐봐, 해골통 좋죠. 여기 토크. 나이스, 베리 굿 잡스. 자, 들어가자. 무리해도 돼. 왜? 진화해골이 있으니까. 그죠? 나이스. 짤짤이 들어가고요. 독 깔아주고요. 너무 좋잖아. 근데 지금 사실 견제를 할 필요가 있을까? 몰라. 그냥 날릴래. 이거 좀 아님? 나 갑자기 후회되네. 어떻게 해야 돼요, 저? 어머. 왠지 왜 막을 것 같지? 아, 잣됐다! 아, 네, 진화의 골! 그래서 뭐가 불만인데? 애플이나 이제 삼성 회사에 좀 기여를 합니다. 방금 휴대폰 하나 부서졌잖아요. 해골 한번 써보자. 여러분들 해골 한번 갈게요. 이거 해골통보다는 상대방의 공격 패턴을 뺏어오거든. 상대방을 당황시키게 만들거든. 요걸로 한번 다시 가보자.
게다가 또 어그로도 잘 끌거든 쟤. 리틀 프린스. 아 지나 아 아처 보니까 좀 두렵네 갑자기. 아 너는 이제 큰일 났다 진짜로. 하필이면 호그네. 미안한데. 어? 너 진짜 큰일 났어. 나 두 말 안 한다. 자, 이럴 때 상대방을 살짝 도발시켜줘야 됩니다. 자, 이거 어쨌든 이거는 1코스도 이득 보고요. 그러면, 한 대 때렸죠. 이거 일부러 맞아준 거야. 자, 봐봐. 지금 앞서고 있어요. 제가 타워피 이기고 있습니다. 어떤데? 이거 어떤데? 네가 이거 뚫으려고 해? 절대 못 뚫지. 밀치기. 자, 지금도 제가 이기고 있죠. 그냥 들어가 뽑아줘. 가소롭네요. 무한 증식 해주고요. 생로켓. 자 뭐 저건 좀 무서워. 독 깔아줘야 돼. 일로와 어서와. 토네이도 그거 안돼. 안쓸거야. 자 다시 해돌. 자 불만 없지? 지금 내가 괴물이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앞서고 있습니다. 자 이번에는 자 뭔데 다양한 옵션들이 있어요. 뭐 로켓도 있습니다. 이렇게 꽝. 상대방 상당히 답답할 겁니다 아마. 여기 토네이도 땡겨주고요. 슉. 답답함을 호소할 거예요 아마도. 잠깐만 형님. 형님 잠깐만요. 어이씨 설렜지. 그 일부러 맞아준 거야. 희망 좀 생기라고. 무슨 말인지 알겠지? 그냥 토네이도 써준 거야. 어차피 내가 이기는 거니까. 설렜지. 설레만 하지. 상대방 직감했어. 아 이건 내가 이길 수 있는. 반대쪽으로 데리고 올게요. 호그라이더 금방 졌어. 그리고 나 여기 독 깔겠습니다. 밀치기 하고요. 저는 생독 생로켓 공격 패턴을 다양하게 가지고 갈게요. 저 무섭네. 여기 깔아주자. 갑자기 뇌정지가 와가지고 상당히 힘들 뻔했습니다. 설렜지? 안되지. 자이자이 자스가 못 이겨거니 그거. 어떻게 이길건데 니가. 자이자이 자스가. 자이자이 자스가 새끼가 어디서 똥 카드러. 일로와. 상당히 빡침이 느껴지는 호그라이드였지만 토네이도가 있습니다. 상대방 입장에선 근데 정말 화날 수밖에 없는 메커니즘이긴 해요. 제가 또 삼성 또는 애플 매출 늘려드렸습니다. 이거 따라와봐라.
요건 또 제가 이겼잖아요. 보세요.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이 덱으로 완벽한 그런 승률 100% 이런 거를 기대하시면 안 되지만은 반 이상은 빡치게 만들 수 있다. 그런 거예요. 예, 반 이상은 빡치게 만들 수 있잖아요. 지진이죠? 오, 자. 매나 나왔습니다. 매나 어떻게 막을까요? 간단합니다. 리프가 있잖아요. 증식 한번 할까? 오늘 바퀴벌레 증식 한번 할까요?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이거 일로 온나? 잠깐만 증식해. 했다. 야, 해돌에 지진을 써버리네. 아니 뭐 그럴만해. 아, 로켓병에 로켓을 써버리네. 로켓병이니까 맞죠? 일리 있죠 이건. 반성형 용광로에 독을 또 써버리고요. 이건 한번 깔겠습니다. 형님, 죄송합니다. 아, 저 잠깐만요. 괜찮아요? 에, 당황하지 않았습니다. 당황하지 않았어요. 저는 아직 진짜 당황 안 했습니다. 이거 어떤데? 이 전략. 진짜 최악의 작다.